안녕하세요. 모형쟁이 두손입니다. 오늘은 405 파장대의 UV 레이저와 18650 배터리, 18650 배터리 충전 회로를 가지고 특별한 플레어건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로 플레어건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한 플레어건 이미지를 3D 모델링 툴에 삽입을 하고요.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외형 사이즈만 실측을 해서 3D 모델링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18650 배터리를 두 개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플레어건의 디자인을 헤쳐가면서 굳이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다시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본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시트 박스를 이용하여 슬라이싱을 해주었고요. 이번에 구입한 터프 레진을 사용해서 포톤 모노 X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포톤 모노 X 아주 빠릅니다. 18650 배터리 하우징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납땜을 해주었습니다. 충전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배터리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기판 배터리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는 곳에 연결을 해주고요.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를 기판에 있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서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기판에 있는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을 연장을 해서 납땜을 해주고요. 연장한 마이너스 선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줍니다.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 연장선에 레이저 모듈의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색깔에 맞춰서 납땜을 해줍니다. 배선이 잘 연결됐죠? USB로도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삼아 회로를 구성하는 동안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노크롬 LCD를 탑재한 프린터의 장점이죠. 아주 빠릅니다. 이번에 구입한 10리터짜리 대용량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아, 세척이 아주 편합니다. 조립되는 구간에 공차를 많이 줬기 때문에 샌딩이 굳이 필요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서포트 자국이 생겼기 때문에 샌딩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 들어갑니다. 플레어건의 내부 공간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배선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모듈 안쪽에 있는 배선을 제거하고요. 배선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조립은 분의 역순이다. 조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연결해서 다시 뜯어내고 전부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사용한 터프 레진을 뚜껑에 살짝 덜어주고요. 예전에 만들어두었던 UV 후레쉬를 이용하여 접착을 해주었습니다. 접착이 필요한 틈새에 같은 물성의 레진을 살짝 찍어서 흘려 넣어주고요. UV 후레쉬로 비춰주면
레진이 경화되면서 접착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UV 후레쉬에 출력이 세지 않다면 처음부터 굵게 작업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면 퍼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컬러가 말랐으니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줍니다. 충전 확인용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스위치 손잡이인 방아쇠도 조립해 줍니다. 순간 접착제로 손잡이 패드도 붙여주고요. FDM 프린터로 출력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필라멘트 색깔이 없어서 레진으로 출력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접시머리 M3-8 1개, M3-20 4개의 볼트가 필요합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눈뽕 죄송합니다. 광경화 레진 프린터 출력물을 조립하다 보면 홀 가공을 해서 홀을 메꾸거나 퍼티를 바르기 애매한 구간 이런 곳에 같은 물성의 레진을 흘려 넣어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UV 후레쉬를 사용했었는데 UV 후레쉬보다 UV 레이저 후레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플레어건 모델링과 사용한 모든 기자재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